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XYZ 원점 평면에 대해 이해하고 스케치 작성을 실행할 수 있다. 스케치 작성 명령을 활용하여 스케치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스케치 시작. 두 번째, 스케치 작성. 세 번째, 스케치 수정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인벤터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 편의에 맞춰 이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각 메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뤄볼 건데요. 먼저 3D 모델링, 부품 모델링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홈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삼각박스 표시한 부품과 조립품 템플릿, 이 두 군데에서 단품 모델링 품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조립품에서도 생성 가능해요? 라고 묻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상향식 또는 하향식 모델링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향식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배지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만드는 거, 이게 하향식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상향식이라고 하면 어떠한 요소를 따올 수 있는 부품이 또 있어요. 얘에 대한 모서리 또는 구멍의 위치 등을 투영해서 갖고 와서 치수가 아닌 요소를 활용해서 모델링하는 기법을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단품 모델링 만들 때는 부품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떤 요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요소의 모서리 또는 구멍의 위치 등을 투영해서 또 다른 B라는 모델링을 또 C라는 모델링을 같은 공간에서 쌓아가면서 만드는 법, 이거는 상향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품을 클릭해서 부품 자공간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제부터 부품 3D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3D라고 하면 방향이 3개 있어서 3D라고 했죠. 면 3차원이라고 했는데 3차원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2차원을 거쳐서 와야 돼요. 이 2차원 객체를 만드는 작업을 스케치라고 하고요. 작성된 파일은 스케치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치는 위쪽에 3D 모형 탭에 첫 번째 스케치 패널에 있는 이 2D 스케치 시작 아이콘 통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는 옆에 화살표 조그맣게 보이죠. 확장해 보면 3D 스케치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D 스케치는 대부분은 가이드, 경로라고 하죠. 이런 패스를 작성하는 경우나 아니면 교차 곡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고 대부분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2D 스케치를 많이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2D 스케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갑자기 화면에 없던 어떠한 평면이 3개가 보이는데 얘네는 원점 평면이에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X, Y 축이 있죠. 이 사이에 X축과 Y축이 계속 만나면 어떠한 평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시작 누르고 이 평면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X축과 Y축 교차하는 평면이다 해서 XY 평면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여기 있는 평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Y축과 Z축이 교차하는 곳에 평면이 생겼다 해서 YZ 평면, 그리고 바닥에는 X축과 Z축이 교차하고 있어서 XZ 평면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스케치 시작을 누르면 이 평면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떠한 그림을 그릴 때는 허공에 그릴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을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제가 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자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이 상자의 위에 뚜껑 부분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펜을 뽑아들고 뚜껑에다가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 제가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얘는 안 보이겠지만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림이 잘 보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앞면에다가 펜을
칠구선 이렇게 그림이 그릴 거고요. 옆면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평면에 그림을 그릴 것이냐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케치 시작 클릭하면 평면 선택하는 게 나올 거고요. 저는 XY 평면을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케치 시작하고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저는 XY 평면 선택했죠. 그래서 왼쪽 아래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XY 축이 보이고요. 지금 이쪽 방향이 X축, 위쪽 방향이 네, Y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평면의 공간, 2차원적인 방향 두 개만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뷰큐브를 봐도 얘는 면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가장 특징적으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거는 위쪽에 스케치 탭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스케치 작성을 위한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스케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보면 작성은 새롭게 어떠한 밑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 작성에서 그린 애를 자르거나 또는 연장하거나 또는 복사해서 만들거나 하듯이 수정하는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제가 작성을 했다 가정을 하면 반드시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클릭해서 나오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안 그렸기 때문에 네, 빈 화면이지만 우리 모형 검색기에는 뭐가 생겼냐면 스케치 1이라고 생겼습니다. 스케치 시작하고서 평면을 클릭할 때마다 1부터 순서대로 쭉 들어와요. 만약에 이 스케치 1에서 그린 객체를 수정하고 싶다 하면 이 스케치 1번에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스케치 1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스케치 편집 하셔서 똑같이 얘가 활성화 있는 상태로 들어와야지만 여기에서 작성된 객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작성을 하고 작업을 할 때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케치 마무리 누를게요. 이렇게 스케치를 시작하고 작성하고 스케치를 작성하는 공간으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스케치 그리기 툴부터 수정하는 명령들 살펴볼 거고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객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전 시간에 했던 스케치 1번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얘는 삭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얘는 왼쪽 마우스로 지정을 한 다음에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세 번째 삭제라고 있죠?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D 스케치 시작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랫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Z 평면을 지정해서 들어왔는데요. 평면을 보니까 네, 이 평면도 글씨가 돌아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글자로 나오도록 아이콘을 클릭해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작성 툴 보도록 할게요. 작성 툴은 전부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전부 다 설명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설명드릴 거고요. 그 외 나머지는 예제를 작성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이고요. 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니까 선하고선 뒤에 대문자 L이 나오죠. 이 대문자 L은 단축키입니다. 이 단축키는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서 변경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저는 기본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L이라고 되는데 한영 구분이 있습니다. 한글인 상태에서 L버튼 눌러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항상 영문 상태에서 눌러주셔야지 실행이 되고요. 라인의 L입니다. 자, 이 선은 직선을 작성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파란불이 들어오죠. 그래픽 커서를 저 공간을 갖고 와서 이미 한 점을 시작점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옮길게요. 두 번째 지점도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이 하나 생겨났죠.
그런 다음에도 명령이 계속 실행되고 있어서 저는 세 번째 임의의 점도 클릭, 네 번째 임의의 점도 클릭, 다섯 번째 임의의 점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계속 그렸는데 명령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종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확인.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키보드에 있는 ESC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의 종료가 되겠죠. 그럼 작성한 객체를 지우는 방법을 볼 건데요. 얘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울 객체를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위쪽에 있는 삭제 또는 ESC 할게요. 지울 객체를 선택하고 키보드에 있는 Delete 하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객체가 정말 여러 개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객체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다수의 객체는 선택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객체를 선택했던 방법은 포인팅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의의 객체 하나 선택하고 Shift 또는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다른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다수의 객체 선택이 되겠죠. 근데 지금 세 개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객체 선택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제가 마우스를 왼쪽 어느 부분에다가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임의 위치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빨간색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 빨간색 창은 Window Select라고 해서 창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영역은 이 사각형 안에 해당하는 객체의 모든 요소가 전부 포함되어야지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들 이 사각형에서 빠져나와 있죠.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포함된 이 객체는 선택이 되지 않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쵸? 대신에 여기 포인트는 선택이 됐네요. ESC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에는 마우스를 오른쪽 부분 어딘가에서부터 왼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임의 위치에서부터 살짝 요만큼만 지정할게요. 그러면 얘는 크로싱 선택이라고 해서 걸침 선택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녹색 창이 점선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의 요소라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선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Delete 키 눌러주시면 지워질 거고요. 전부 다 선택됐는데 전부 다 선택된 요소 중에서 얘를 제외하고 싶다. 아까 포인팅 셀렉트 방법 중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하는 객체 또 선택을 해주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선택해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인데요. 원은 원의 정의를 알면 또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원이 뭐예요? 원은 중심에서부터 동일한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 위에다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그리는 방법, 포인팅 예시가 있어요. 항상 원의 중심을 지정하고 떨어진 거리 2번 값을 지정을 해주면 어차피 이 떨어진 거리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떨어진 점들이 구성돼서 원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그리고 한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하면 작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홈인데요. 호는 기본적으로 3.5예요. 마찬가지로 작성법이 나와있는데 3.5 하면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3.5는 시작점, 끝점, 중간점 순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점, 두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도 지울게요. 네 번째는 2점 직사각형인데요. 직사각형은 기본적으로 임의의 한 점과 이 한 점에서부터 대각 방향으로 떨어진 두 번째 점을 지정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한 점 클릭하고 마우스를 대각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이 방향은 이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지정해서 작성합니다. 이전 사각형의 경우 이렇게 대각 방향은 떨어졌지만 이 끝점의 위치를 본다면 이 가로 방향이 길이와 세로 방향의 길이가 동시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도 지워줄게요. 그리기 도구는 얘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하고서 확장하는 메뉴들 또 있죠. 그래서 선을 확장해보면 스플라인들 또는 방정식 곡선들도 나오고 원은 접선 타원, 호는 네, 다양한 호 그리는 방법, 그리고 직사각형도 슬롭과 폴리곤, 네, 다각형이죠.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는 방법은 해당하는 명령 위에서 마우스를 3초 정도 올려두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설명을 보고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리곤도 좀 많이 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폴리곤. 폴리곤도 원을 기반으로 내접하는 폴리곤, 외접하는 폴리곤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중심부터 그리게 돼요. 중심점부터 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이 내접, 오른쪽이 외접인데요. 다각형을 그릴 때 이 꼭지점의 정점의 수 그것을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삼각형 만들겠다. 3 입력하고 내접, 외접 확인한 후에 임의의 중심점 그리고 두 번째 네, 원과 내접하는 지점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육각형이다. 6 예고 외접한다. 또 중심에서부터 원의 바깥쪽에 접하는 점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종료 누르면 되겠죠. 여기까지 스케치 작성 명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Sketch 작성 명령 일부를 살펴보았으니 Sketch 수정 명령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etch 수정은 제가 준비한 샘플 파일로 보도록 할게요. 샘플 파일은 신속 접근 도구 막대의 두 번째 위치한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벤터 샘플 파일 안에 있는 03 스케치 수정 파일을 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스케치가 작성된 인벤터 파일을 오픈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얘가 작성된 스케치 평면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진입하는 방법은 우리 모형 검색기에서 얘가 그려진 스케치 평면 얘를 빠르게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스케치 편집하고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명령은 자르기와 연장입니다. 둘 중에서는 자르기부터 볼 거예요. 두 명령은 짝꿍 같은 명령이고요. 서로 키보드 키 하나면 전환도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르기 명령을 클릭해서 실행할게요. 자,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제가 지금 표시한 이 수평선 있죠? 이 수평선이 이 사각형 바깥에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객체와 가진 불필요한 부분 일부를 잘라내는 명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하면 왼쪽 하단에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를 곡선 부분을 선택하거나 컨트롤 키 누르고 있기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를 부분 위로 제가 마우스를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점점점점 하고서 미리 보기가 되는데 이 점점점점으로 보이는 부분까지가 잘라지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가장 가까운 교차점까지 잘라져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하게 되면 잘라집니다. 또는 임의의 허공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마우스가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점선이 보이는데요. 얘를 올가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올가미가 스쳐서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부분들 퐁 하고선 지나가면 그 부분도 객체 자르기가 되죠. 여러 군데를 동시에 잘라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올가미를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있기라고 나오고 있죠. 이 컨트롤 키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 수평선에서 저는 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요 부분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해줄 거예요. 지금은 딱 세 개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삭제했던 것처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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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세 번 해서 자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직선들이 교차하고 있다. 교차점이면 100개, 1000개, 만개가 된다 하면 언제 그걸 다 클릭하고 있겠어요? 그쵸?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를 건지 경계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경계는 자르기에서는 두 개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길 부분이 이 사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남길 부분의 공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라낼 부분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원래는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다음까지 잘려야 되지만 한 번에 제가 지정한 곳까지 잘라지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네, 객체의 자르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경계가 많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컨트롤 키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르기랑 연장은 제가 짝꿍 같은 명령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쉬프트 키를 하나 누르고 있으면 이 명령이 서로 전환이 됩니다. 단 연장은 자르기랑 조금 달리 또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선을 여기까지 다시 연장을 시킬 거예요. 쭉 이렇게 연장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평선을 딱 중간, 이 수평선이 가지는 중간점에서부터 우측을 선택해야지 우측 부분이 연장이 되고 좌측을 선택하면 좌측 부분이 연장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자르기가 실행되어 있고요. 쉬프트 키를 누를게요. 그런 상태에서 이 객체의 왼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갔더니 왼쪽으로 이렇게 연장된 미리 보기가 나타나죠. 우측으로 가면 우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확인 후에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쉬프트키는 연장할 때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기와 연장, 내가 잘못 잘랐다 하면 연장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종료는 yes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장도 하나 살펴볼게요. 연장도 실행을 하게 되면 왼쪽 아래에 확장할 곡선 부분 선택하거나 컨트롤 키 누르고 있기라고 나오고 있죠. 이 컨트롤 키는 아까 자르기랑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교차점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연장하고 싶은 부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일 우측에 있는 수직선을 클릭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선, 이때는 왼쪽을 선택해도 여기까지 연장이 돼요. 클릭을 하면 여기까지 연장이 되죠. 단 자르기는 두 개는 선택을 해주셔야 됐지만 연장은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취소는 yes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 부분은요. 간격 띄우기입니다. 어떤 원본 객체를 예의 직각방향, 수직방향이죠. 수직방향으로 내가 입력한 값만큼 간격을 띄워서 생성을 해주는 명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클릭하면 실행이 되고요. 인벤더는 간격 띄우기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루프 선택이 기본이고 구속 조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속 조건이냐면 루프니까 위로도 간격이 있을 거고 옆으로도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동일하다라는 구속 조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쪽에 있는 수평선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볼게요.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위에 있는 수평선, 왼쪽에 있는 수직선. 그래서 얘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바로 얼마만큼 간격을 띌 건지 값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고요. 내가 선택한 원본 객체를 기준으로 바깥 또는 안쪽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킨 다음에 간격을 띄울 값 20을 입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하면 만들어집니다. 이때 동일하다는 구속 조건이 걸리는데 치수가 위에 20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옆에도 20이다 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루프 선택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루프 선택을 해제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프로 했을 때 구속 조건을 만들지 않겠다는 경우에는 구속 간격 띄우기도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구속 간격 띄우기는 보통은 체크를 해제 안 하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루프 선택만 해제를 할 거고요. 우측에 있는 수직선을 클릭했는데 아까 루프 선택이랑 달리 네, 지금 간격 띄우기 명령이 실행되어 있음에도 마우스를 움직였는데 미리 보기가 실행되지 않죠. 아래쪽에 있는 수평선도 한번 클릭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하늘색으로 두 개가 선택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는 루프 선택이 해제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는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계속을 클릭해 주시면 나타납니다. 또는 키보드에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내가 간격을 띄울까 15 입력을 하고 엔터하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경우에 따라서 루프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해야 된다 하면 체크를 하고 사용하는 법을 꼭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명령은 복사입니다. 복사 버튼 클릭할게요. 이 복사는 작성한 객체 4번을 만드는 명령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 선택은 복사의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기준점, 이 복사할 때 내가 위치를 지정할 기준점을 화면상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기준점이 제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다닐 거예요.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을 해서 복사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다 됐다면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옵션 두 가지만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이 원 얘랑 동일한 크기에 동일한 모양의 객체를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할 일이 있다 하면 우리 문서 작업할 때도 컨트롤 C 하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듯이 얘도 거기다가 복사를 하겠다는 경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입력 같은 경우는요. 인벤터는 2D든 3D든 공간상에 정확한 위치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좌표를 입력을 해서 원래 있던 얘의 기준점에서부터 얼마만큼 좌표가 떨어진 위치에 복사를 할 거냐? 그래서 값을 입력을 해서 복사를 하겠다 하는 경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다면 그냥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스케치 수정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설명을 드리지 않은 이동, 축척 느리기, 회전 분할 같은 경우는 향후 설명할 일 있을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케치 수정 명령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것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